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오늘은 21년 12월 6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저기 운전 자동차의 운전석에 센트아페시아 저기 속도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자가 어디 나들이를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만에 이제 이 운영자가 나들이 가고 있는 차가 이제 머스탱 GT 2019년식인데요. 이 차는 뭐 스포츠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리고 연비가 좋다라고,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다라고 소문이 난 차인데, 오늘은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지금 계기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연비 바, 저 그래프를 보면 연비가 9.9가 나오고 있고, 그 아래 연비가 제로에서 20까지 그려져 있는 바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기 청색으로요. 이렇게 지금 연비 바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머스탱의 GT나 아니면 다른 스포츠카나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비를 높이는 방법은 일단 도로 상태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또 차가 밀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악셀을 조금 밟아야 되는 거죠. 기름을 조금 소비하면서 거리를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바위가 많은 그런 도로보다도 내리막길이 많은 그런 도로가 연비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자, 지금 올라가는 건 약간 고바위죠. 고바위. 약간 제가 발 컨트롤 약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시속은 이제 98이고, 왼쪽 RPM은 약한1800 정도 되고 있고, 변속기는 지금 10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 바그래프는 약 12, 12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톨게이트, 참, 터널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고바위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 약간, 평균적인 그런 도로인데, 그럴 때는 약9 정도 찍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최대 속도가 이제 112이니까 뭐 테스트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그래도 좀 많이 다니네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있으면 내리막길로 갈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내리막길 갈 때는 좀 가속을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가속 페달을 놓으면 이렇게 연비 바가 20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력 운전을 많이 하면 연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밟고 중력 운전을 하시면 연비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고바위인데, 고바위에 맞게 악셀을 적당히 지금 밟아주고 있습니다. 밟은 듯안 밟은 듯. 그렇게 하니까 역시 연비가 20을 향해서 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약 연비가 10km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평지인데요. 평지니까 그냥 밟은 듯안 밟은 듯 살짝 줄여 밟으면 되겠습니다. 줄여 밟으면서 가면 연비가 지금 14, 바그래프 14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이죠. 그 다음에 악셀을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차량 가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악셀을 밟은 듯안 밟은 듯 하니까 연비가 계속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평균 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방금 엑셀을 좀 밟아서 그렇습니다. 엑셀에서 완전히 발을 뗐습니다. 93km. 저기 지금 보면 이제 고바위 언덕길이 보이죠? 언덕길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를 올리려면 이제 기름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악셀. 이렇게 해서 머스탱 연비 운전으로 최대
속도가 90km 가는 데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가주면 연비가 11도 찍고 있습니다. 연비가 평균 한 10일 정도 나오네요. 오늘 충남 태안에서 서산에서 전주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도를 갈 건데요. 일단 전주까지 들어오는데 약 연비가 한 11km 보시면 전주 남은 순창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익산에서 전주 가는 도로입니다. 최대 속도는 이제 90km 가는 도로인데요. 지금 약간 오르막도 아닌 그다음 뭐 그렇다고 해서 약간 평지도 아닌 아주 약간 언덕길입니다. 이럴 때는 엑셀을 그냥 밟았는지 안 밟았는 듯이 살짝만 줄여 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을 뛰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그레프가 13. 여기가 이제 약 300m 전방에서 전주 RC 바깥 오른쪽 도로입니다. 브레이크를 어쨌든 조금 밟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력을 많이 하고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저 바그레프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바그레프가 움직이는 반응이 오는 건 한 3초 정도 걸리네요. 머스탱 GT 가성비 가장 좋은 스포츠카면서 그다음에 연비도 고속도로에서 아주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10단이면서 한 70에서 80km로 가는 게 연비가 가장 좋네요. 뭐 그걸 그냥 굳이 단순히 크루징에서 가면은 뭐 발 컨트롤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크루징 했을 때에 그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약 10일 연비가 10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에서 전주까지 킬로수가 한 150km 되나요? 더 되나? 덜 되나? 하여튼 뭐 그만큼 오는데 연비는 약 10일 정도. 10일 정도. 한 12까지 10 연비를 12까지 올리려면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여기 아까 또 이제 고바이니까 이게 약간 엑셀을 좀 밟아주면 저기 보시면 지금 단수가 9단인데 RPM이 올라가면서 바그래프 연비 바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밟아주면 약 2초 정도 있다가 반응이 오고 그다음에 엑셀 뛰면 이렇게 바그래프가 중력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리막길이니까요. 내리막길이라 중력 운전을 하니까 바그래프 우측 20 연비 20을 찍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다 평균을 내서 차량 연비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악셀을 안 밟으면서 고속을 낼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그게 연비를 가장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상 이렇게 해서 머스탱 GT 연비 이동식 단수 구간 연비 운전 테스트 약 한 태안 서산에서 전주까지 전주 시내까지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전주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약 연비 11.1 나왔습니다. 연비가 11.1이 나왔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시내에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뭐 암만 해도 브레이킹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연비가 떨어지겠죠.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7.5km 전방 교도 빌딩 사거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반면 우회전입니다. 언덕길입니다. 내리막길이라 아주 뭐 중력으로 그냥 악셀 띄고 가면 됩니다. 지금은요. 터널길이라 연비 11.1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셀을 많이 4 정도 나오고 있죠. 4 정도. 머스탱 GT 5.0의 연비 운전 테스트입니다.
머스탱 GT는 스포츠카 중에서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차인데요. 언어는 그냥 일반 모드, 일반 모드로 지금 10단, 예. 예, 최고 높은 단수를 놓고서 지금 예, 트립 1 연비 모드로 지금 이제 파랗게 예, 왼쪽에가 이제 10단 단수입니다. 예, 변속기 10단. 현재 9.1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그 바그래프가 예, 오른쪽은 이제 속도고요. 예, 오른쪽은 속도입니다. 현재 98km로 해서 갔을 때 예, 연비가 약 20도 나왔다가 예, 도심에서는 그냥 헛방이죠. 시내권에서는 워낙에 뭐 차들이 저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머스탱 GT가 10단 변속기라 상당히 저기 연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드로 계속 가면 연비가 한 12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예, 고속도로 가고 있는 2km 전방에 백산휴게소 있다.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33km입니다. 오늘 이제 연비 주행으로 가는 게 주 목적이라 예, 빨리 가는 것보다 예, Y모드로 가도 상당히 괜찮은데 Y모드로 가도 상당히 좋긴 한데요. 전방에 야생동물 출몰 지역 빨리 그리고 저기 콜벳에 조6가 예, 빨리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조6를 가지고 좀 32km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31km입니다. 차들이 이제 뭐 상당히들 다들 빨리 고속도로니까 빨리 가고 있죠. 예, 연비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액셀라이트를 밟았을 때 기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네, 내리막길 같은 이렇게 내리막길 같은 데에서는 예, 액셀을 안 밟아도 중력에 의해서 나가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차 자체 무게와 도로의 경사에 의해서 잘 나가니까 그때는 연비가 한 20 그 바그래프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액셀을 밟으면 그때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비가 바그래프 연비가 상당히 내려가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예. 예, 내리막길에서 엑셀 한번 이제 올라갔죠. 예, 바그래프 20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비가요. 예, 다시 이제 액셀을 또 밟겠습니다. 약간 오르막이죠. 예, 밟았습니다. 예, 바그래프가요. 다시 올라갔죠. 예, 이렇게 언덕길에서 또 밟아줘야 되니까 이 정도 그냥 자체 중력에 의해서 가는 거죠. 예. 밟으면 이제 아주 액셀을 조금만 밟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리막길인데 차 아주 조금 액셀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한 연비가 20을 하고 20을 치고 있죠. 예. 이렇게만 계속 가준다면 뭐 연비야 뭐 최고로 나오겠죠. 또 다시 언덕입니다. 언덕이니까 또 액셀을 좀 쳐 연비 봐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예, 자동차의 연비를 올리는 방법은 예, 도로가 좋아야 된다.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말아야 된다. 중력 운전을 많이 해야 된다. 예, 뭐 고바이 때 올라갈 때는 최대한 적당한 액셀레이팅을 하고 내려갈 때에는 예, 가능하면 예, 액셀을 밟지 않는 안 밟아도 내려갈 만한 가속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간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